저희 집 2층에 독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살기 용으로 요번에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. 저희가 살고 있어서 저희랑 분위기가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제주에서 생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사진으로 올리면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니까,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오셔가지고 생활하실 때도 좀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위치를 보면 1, 2층 건물인데 2층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. 단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바베큐 하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. 그러시고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예요. 근데 이게 좀 가스 보일러 중에서 조금 그 두 번 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열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첫 번째 방, 일단 복도에서 첫 번째가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고요. 화장실이 약간 복도 옆에 하나 있고, 그리고 복도 왼쪽 편에 이제 한 네다섯 분. 한 가족이, 아이들 둘 해가지고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공간의 그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. 참고로 이 방은 보일러실이 가깝기 때문에 바닥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, 여기가 좀 큰 방인데요. 여기는 이제 저희가 침대 놓고 식구들이 더 있을 땐 여기다 요를 깔아서 더 주무시기도 하시고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연결돼 있어서 쓰기가 좀 더 좋으시고, 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저거 스프링이 아니라 그냥 그 라텍스예요. 그래서 라텍스 꺼짐이 없습니다. 저희가 숙박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스프링은 좋은데 아이들이 막 점프하고 하면 스프링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 창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완전 자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휴식하고 맑은 공기를 쐬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집이 되게 적합하고, 저희가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데, 저희는 1층도 쓰고 제 본관도 쓰고 저희 이제 쓰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좀 시끄러운 숙소 컨셉이 아니라 좀 조용한 컨셉이라서 밤에는 뭐 바베큐 파티 이런 거 안 하고 다들 조용히 커플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소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은 오히려 좀 그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. 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쇼파가 있고요. 쇼파가 있고 40인치 TV에 올레 TV, 그리고 와이파이, 그리고 여기 에어컨, 그러시고 약간 주방 도구들, 주방에서 쓰는 밥솥, 물 하고, 요 밑에는 이제 식기들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릇, 여기는 수저랑 젓가락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죠. 그리고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고요.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보시면 저희가 좀 좋은 점은 베란다에서 바로 이렇게 바다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, 정원이 또 있는데 뭐 정원에서 잔디밭 걸으셔도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공간에서는 이 앞쪽 공간이 넓어서 여기서 이제 반신욕이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도 많이 해서 비가 와도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어른들 여기 옆에 앉아 계셔도 되고 해서 가족 단위가 쓰시기가 제일 적합한
숙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좀 조용히 제주에서 좀 힐링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나. 그리고 저희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저희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좀 뛰어다녀도 저희는 다 그냥 그러려니 이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막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참고로 제주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5, 6년 이상 살게 되었는데 보면 1층보다는 2층이 벌레나 습도나 그러면서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. 그래서 2층 그래서 저희 같은 생활하는 경우는 다 1층이 많고 2층은 주로 손님들이 쾌적하게 쓰시기에는 2층이 바다도 보이고 훨씬 좋으니까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카톡이나 뭐 전화나 문자나 해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드론으로 찍은 주변 풍경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 드론을 쭉 보시면 주변에 바로 해안가도로랑 연결되어져 있는데 한 100m 정도만 걸어가시면 원래 4코스가 연결된 길이 있고요.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해비치 호텔 그리고 해비치 해수욕장이 나오는 길로 연결됩니다. 아침에 산책로는 되게 좋고요. 그러시고 조금 더 가다 보시면 그쪽에 바로 표선리 마을이 있는데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식품 그리고 뭐 카페, 샵들이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한 5분 거리 안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지장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